우승의 손맛 한번 보기 위해 모여든 식객들. 그러나 전쟁을 치르기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으니 그것은 포담스테이션 일명 셀프되겠다. 실시간으로 끝없이 장착되는 고수의 요리. 보았는가 느꼈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제한 포담스테이션을 발휘하는 식객들. 아우, 이건 손가득이에요. 3마리? 소개 3마리? 중통 한정식도 운동할 푸짐함. 이것이 기사식당의 매력이 아니겠는가. 자, 어서 주저말고 공격하라. 각자의 취향과 개성대로 폭풍 흡입하는 식객들. 먹기만 해도 엔도르핀 상승. 웃음이 절로 터지는 그 맛. 행복해 보이시네요. 아니, 맛있으니까 그래요, 진짜. 아, 진짜 끝내주네. 계란찜도 맛있고, 게장도 맛있고, 이 조기도 맛있고, 아무튼 이 상추에다 또 고기에서 먹는 것도 맛있고, 다 맛있어서요. 뭘 꼭 집어서 말씀 못 드려서 다 맛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아직 진짜가 남았다. 문을 열라지 않느냐? 문을 열어라. 조심스럽게 열리는 가마솥 뚜껑. 드디어 봉인 해제. 가마솥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필살기. 그 이름하여 가마솥. 밥부터 시작해. 윤기가 차르르. 매콤한 진폭. 아우, 보이지 넘어간다. 여기에 우수한 삼계탕까지. 아, 침소를 통통시키는 뽀얗고 통통한 저 자태. 그 빛깔부터 급이 나는 포스를 발산하니 신우님도 울고 갈 치명적 매력. 그 이름 삼계탕. 메인 요리의 등장에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지는 식객들. 당황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듯 폭풍 흡입을 딱. 끝. 싸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주 와요. 부천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밥 먹으러 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무한대로. 아, 무한 리필인가요? 예, 무한 리필입니다. 얼마예요? 여기 단돈 6,000원입니다. 애가 있어서 돌잔치 했으면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